둘, 셋! From this world! 안녕하세요, 도키시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르쳐드릴 안무는 저희의 신곡 아름다워인데요. 도키씨, 네. 신곡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의 이번 타이틀곡 아름다워는 옛날 서구음악을 모티브로 한 트랩 장르 음악이고요. 본인 자신에 대해 면에 있는 자아를 좀 사랑하자 그런 네.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저희 신곡 아름다워를 가르쳐드릴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리고 손가락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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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이거 아는가요? 네. 이걸 룰 안 들어가도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아주세요. 아, 네. 일단 모아주세요. 일단 모아요.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아. 저희가 그리고 끝이 납니다. 천천히. 아, 네. 해볼게요. 네. 따라오세요. 하나, 둘, 아름다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정확한 발을 모를 수 있어요.
되니까 이제 다리를 두 번 벌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봐요. 이제 다리가 모여 있잖아요. 네. 벌어지면서 하나, 둘.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냥 간단하게 다리를 살짝 모았다가 다시 이거 봐. 와, 여기까지는 반 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 했습니다. 여기서 왔다 그러면 하나, 둘, 점프예요. 점프. 그렇죠. 다시 놓으면 됩니다. 벌려요. 이제 받는 동시에 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여섯. 몸을 치나요? 그렇죠. 살짝 방향만 주면 아니요, 정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몸이 많이 틀어지진 않게 그냥 편한 만큼만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편한 만큼만 간편하게 슥 멈출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숙이면서 네, 고개를 숙이면서 반만 벌려 머리 이제 이마를 팔로 민다고 생각하면서 올리면 돼요. 오,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네,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제 여기서 웨이브를 탈 건데 반대쪽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주면 돼요. 왼쪽 대각선에서 오른쪽 대각선 뒤로 대각선. 거기 뒤집어서 오른쪽 대각선에서 왼쪽 대각선 와 하고 정리. 와 완벽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 네, 사람들을 바로 알려줘. 네, 배워보셨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저 어딘지 알아요. 뭐요? Freaking Down. 맞아요, 거기. 오, 맞습니다. 이제 고릴라가 가슴을 네. 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두 개 동시에 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 느낌으로 왼쪽 가슴을 먼저 치는 거예요. 뭐! 가슴 먼저 치면 되나요? 네, 이거 살짝 그런 느낌으로 알아요. 돌리면서 치는 느낌으로. 아, 돌리나요? 아, 돌리면서? 친다. 네. 그치. 아!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해주세요. 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왼쪽을 치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야 되죠. 네. 한 발 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발로 한번 점프를 살짝 풍이 좀 돼요. 아, 점프 맞아요. 살짝. 아!
많이 움직이면은 그림이 별로니까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올려서 볼 생각이 있어. 아, 손만 네. 이렇게. 그렇죠? 손만 무중력 상태. 선생님 간결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손이 이렇게 붙여야 되나요? 아니요, 회사 떨어지도 되긴 한데 어쨌든 네. 나머지 제 손으로 들어보세요. 아름다 위로 쳐주고 다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정면 보고 설 건데 다리 올려서 왼손이 위로 가서 이렇게 위로 한번 돌려주고 하면서 서요. 그 다음에 딴딴 하는데 딴딴 여기서 손 네 그렇죠 그렇죠 멘트시네 이렇게 딱 정확히 네. 직선이 되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딴딴으로 걸어가 돼. 아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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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벨트처럼 네. 손을 여기서 있으면 밑에서 먼저 올라가서 다시 중간으로 밑에서 먼저 올라가서 중간으로 네, 여기 뭐 공이 있다 생각하고 딱 잡는 느낌으로 하고 농구공 잡고 있다고 공을 잡듯이 바로 어깨를 잡네 이렇게 할까요 저희? 아, 서로 맞고 아, 그것도 좋긴 한데 일단 혼자서 하면 별로 안 되니까 네 멋있네. 노래 맞춰보면 되나요? 노래 맞춰보시죠. 저희는 잘하고